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사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미국 시장을 좀 보고 있노라면 조울증 걸릴 것 같아요. 하루 좋고 하루 나쁘고 하루 좋고 하루 나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심장이 벌렁거리면 안 되는데, 그 요인들을 찾고 있는 저는 뭘까요? 뭐 그냥 환자죠, 환자. 그렇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자, 일단 새벽에 나온 뉴스부터 좀 평가해 봅시다. 저기 저저 저 뭡니까? 홍콩 특별지 박탈. 사실 이 양해가 끝난 지가 좀 됐고, 그때부터 이미 홍콩 보안법 저기 그 제정은 기정사실화 돼 있었고, 홍콩 보안법 제정이 되게 되면은 홍콩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고, 이건 다 나왔던 네, 뉴스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기 그저 타격을 줄수 맞아요. 있냐? 큰일 났죠. 큰일 난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예. 그렇죠. 그쪽 통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일단은 홍콩 인권법이라는 거, 이게 옛날부터 나 계속적으로 언급이 돼 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전인대에서 이게 논의가 됐고, 홍콩 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 뭐 인권법은 미국 애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홍콩 중국 애들이 국가보안법. 하려고 하는 것은 보안법.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처럼. 나는 몰라요. 그런 법이 아직 있었어? 일단은 홍콩 보안법이 이제 전인대에서 논의가 됐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었고요. 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전인대 상무위 쪽에서 2차 심의를 하고 완료를 한 다음에 오늘 전인대 그거를 통과를 시키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이 이제 홍콩 반환 날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에 통과를 앞두고 미국이 이제 그 액션을 취할 것이다. 액션을 취했는데, 일단은 이 홍콩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이게 처음에 중국이 홍콩을 반환을 받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전체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한 컸었거든요. 20% 정도 예. 수준까지.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워낙에 커져가지고 별로 안 돼요. 한 자리 숫자로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홍콩도 중국도 사실은 홍콩이랑 바로 붙어 있는데, 심천을 경계 특구로 개발을 하면서 홍콩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이라는 지역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거든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필요 없는.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그이 외세의 침탈을 받았던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제일 이렇게까지 저기 저 이제 반환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지우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예요,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홍콩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논란, 이제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역이 일단은 중국 내의 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인데 이 영국으로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완전히 중국에 흡수되는 시각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특별지위를 일단은 미국이라는 데서 지위를 좀 했고, 그게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갈때 관세가 붙잖아요. 예죠. 지금 현재 무역 분쟁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홍콩으로 수출,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면 수출. 수출로 잡혀버려요, 이게. 그러게 좀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일국양제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로 이게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그걸 수출로 잡아버리면, 우리는 안 그래도 특별자치도인데? 그래, 안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홍콩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무관세, 관세가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어도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캐나다로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베트남 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다 회피할 수 있다라는 그 분석들도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또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홍콩 인권법을 그 미국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는 홍콩
그 보안법을 가지고 통과시키면서 일단 이게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이면에는 무역 분쟁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홍콩 문제가 항상 건드려질 때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2% 넘게 급락을 할 때도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줬었지만 그 미국 그 중국장 끝나고 나서 중국 정부 당국 그 관계자가 미국 너희가 자꾸 홍콩과 대만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무역 1차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행을 지연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콩을 그 특별주의를 언급을 했지만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는 않았고요. 일단 기술 문제. 그러니까 홍콩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 민간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뭐 이런 이중 것들. 이중 용도 기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지금 현재는 규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읽어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해. 29억 원이야. 그렇죠. 예. 네. 240만 달러, 29억 원 너무 커서 야, 이게 지금 영향을 줄 수 있겠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뭐 상징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와 관련돼서 중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건 내일로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오늘 예정돼 있는 거죠. 예, 오늘. 하겠지 뭐.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미국이 이번에 홍콩과 관련된 특혜 문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확대하는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사실 홍콩의 그 홍콩이 이제 그 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자산들이 다 누구네 거냐? 중국 건 아니거든. 그렇죠. 미국이랑 네. 미국이랑 영국이랑 뭐 저기 그 프랑스도 있겠고. 일본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로 확대 해석이 되는지 여부가 그렇죠.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인데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또 벌떡 일어나고. 이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 반등 요인은 결국은 보잉을 비롯해서 항공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은 보잉이 다우 3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급등을 해버리면 아 그것도 뭐 저기 비행기 하나가 시험 비행이 한 거라며 네, 뭐 일단은 뭐 생산 재개와 관련돼서 손님 태운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식이 나왔고 또 하나가 그 항공 여행과 관련돼서 취소율이 예약률보다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예약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든지 일부 항공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항공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잠정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무려 44%나 급증을 해버리면서 잠정주택 매매라고 하는 것은 기존 주택 매매죠. 기존 주택 매매, 이게 신규 주택 매매, 기존 주택 매매, 잠정 주택 매매가 있는데 잠정 주택 매매라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나 이거 살래 계약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계약서라는 거는 그냥 취소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그 주택 매매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극력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다 보니까 아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아 돈을 많이 풀었고 첫째, 그다음에 금리가 낮고 이러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 주택 매매가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코로나 국면에서 사람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줄줄줄줄 올라갔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그 미국 노동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그 5월 달에 그 전체 이제 고용자하고 인구하고 그 비율을 그 발표를 해요. 근데 보통 이게 최근 들어서는 60%대 초반 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 중에 60%가 일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40%는 실업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 지표를 발표하는 게 1948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해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 뭐 당연하죠. 지난번 5월 달에. 그렇겠죠. 근데 5월 달 고용 보고도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그 전반적으로 실업자가 거의 반절, 47%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희한한 거는 아무튼 지난 5월 보고 고용 보고서만 이상하게 좋았어. 네.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불안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여전히 그 고용에 관련돼서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런 언급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하반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장 막판을 앞두고 일단 리밸런싱을 기반으로 한 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뺀다고 보시면 뭐 한 0.5에서 1% 가까이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증시 급등에 따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죠. 잘 나왔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또 하나가 그 다음 분기 그 반도체 칩에 관련돼서 가이던스 상당히 공격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간외로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 1.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3%,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여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추정하는 SOXS 이 그 ETF 같은 경우도 약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럼 관련된 종목도 우리나라도 괜찮겠죠. 거기다가 그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금융 섹터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자사주 매입은 금지시켰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당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수준 이하로 제한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그 코로나 민감도와 발표 민감도를 발표로 한 연준의 조치였잖아요. 근데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그 과거에 그 배당을 했던 수준은 유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JP모건이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웰스파고는 빠지고 이게 웰스파고는 배당을 좀 축소하는 그런 걸로 나왔고. 웰스파고는 사실 그 지난 모기지 때 죽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웰스파고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부동산 대출이 많은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요. 그 뭐 다른 금융주들도 다들 1%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홍콩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그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빠져야 되는데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 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든지 뭐 진동닷컴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뭐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홍콩 이슈는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일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증시 후반에 매물이 좀 출회됐던 그 흐름. 그러니까 그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폭을 뭐 큰 폭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상승이 좀 제한된 가운데 매물 소화가 좀 보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시황 해설하고 이제 전망할 때 다만 이건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뭐 다 이야기해놓고 다만 그러니까는 양비로 눕히는 것 같아서 원래 그렇죠. 회피를 해야 되니까. 너만 살겠다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테두리에서 시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네. 미국장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 코멘트를 할 것들을 미리 의회에 제출을 하는 그 보고서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연준은 여전히 하반기에 경기 불확실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 그렇죠. 항상 그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보이고 있던 변동성 이 형태를 계속 좀 이어갈 것이다. 거기다 이제 마이크론 효과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또 10시에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 발표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한 번에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머리가 좀 나빠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